안녕하세요. 한울농원입니다. 오늘은 한울농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머루나무를 소개할게요. 저희 농원에서 생산되는 머루나무는 열매가 상당히 많이 달리고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머루는 포도처럼 덩굴성으로 자라서 재배를 하려면 덮 시설을 갖추고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포도에 준해서 재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머루의 결실된 모습입니다. 9월 20일경 수확이 되는 한울머루는 포도에 비해 알갱이가 작습니다. 그래서 생식용보다는 머루 와인이나 머루즙을 만들어 드시면 좋겠지요. 소개해 드리고 있는 머루의 효능을 살펴보면 비타민, 미네랄, 유기산 성분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고혈압, 동맥 경화를 예방하며 당뇨에 도움을 주는 인슐린 기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철분과 인, 칼슘, 그리고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주며 여러 가지 약재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머루는 생가로 드실 경우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드시면 되는데 알맹이가 작아서 포도처럼 하나씩 먹기는 번거롭습니다. 생가로 드시기에 불편하시면 효소로 담그면 됩니다. 머루 효소 담는 방법은 머루송이를 알알이 따서 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뺀 다음 머루와 설탕을 1대1로 섞어서 골고루 버무려 주면 됩니다. 머루가 워낙 당도가 좋으니 설탕을 조금 덜 넣어도 발효가 잘 되긴 합니다. 생과로 드시거나 효소로 담궈 먹는 방법 외에 머루 와인을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머루를 먼저 생산한 농가에서 머루 와인을 만들어 시판하는 곳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머루가 많이 생산되어 유럽의 포도 와인처럼 머루 와인도 많이 보급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날이 어서 오길 바라봅니다. 머루는 아직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 드뭅니다. 지금 보시는 머루는 모양이 좋고 생산량도 상당히 많으며 재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집에 그늘도 지우고 드시기 위해 한두 그루 심을 수도 있겠지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도처럼 일정 면적으로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생산과 더불어 판매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이나 블로그, 각종 SNS, 유튜브 등을 잘 활용하거나 홍보를 하여 판매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모루가 대량 생산되지도 않고 판매망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생산과 함께 판매 루트도 꼭 고민하시고 여러 매체를 잘 이용하여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머루도 복숭아나 포도, 사과 등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농사를 지어야 하겠지요. 포도와 비슷하므로 포도 생산 시설을 갖추어 그에 맞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울농원에서는
봄에 모로 묘목을 삽목하여 생산합니다. 삽목하여 뿌리가 내리면 포트에 옮겨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봄에 끝꽂이를 하여 만든 묘목들이 자라고 있는 노지 재배 포장입니다. 물은 스프링쿨러를 이용하여 주고 있고 바닥에는 제초 매트를 깔아주어 바닥으로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연결 포트를 깔았습니다. 머루, 포도 샤인머스캣, 달의 나무, 홍가시 레드로빈, 배롱나무, 제큐몬티 자작나무, 나무 수국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트에 나무를 재배하면 좋은 점은 언제든지 옮겨 심을 수 있고 굴치하지 않아 노동력도 적게 들어갑니다. 또한 포트 재배한 나무를 땅에 옮겨 심으면 활착이 더 빠르고 잘 자라납니다. 머루를 심어서 수익을 올리실 분은 저희 농원에 오셔서 교육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판매를 하면 좋을지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한울농원에서 머루 나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